안녕하세요. 모바일 스톰의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SSH 서버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게 된 오연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바일 스톰을 설치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설정, 간단한 기능에 대한 설명과 SSH 서버에 연결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파일을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시스템의 경우에는 윈도우즈에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윈도우즈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SSH 서버 연결과 SCP, SFTP에 대해 간단히 알고 계신다면 이해가 더욱 쉬울 것입니다. 혹시나 잘 모른다고 하셔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영상을 계속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바일 시스템은 2008년 6월에 모바텍에서 처음으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출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도구를 통합하여 모바일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보안 기능이 추가되어 SSH를 통한 안전한 연결과 파일 전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즉, 윈도우에서 X윈도우를 실행하기 위한 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도구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작업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께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바일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모바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 피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완전히 구성된 X 서버를 내장하여 원격 유닉스 애플리케이션을 로컬 윈도우즈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유닉스에서 로컬 윈도우즈로 디스플레이를 내보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X11 포워딩 기능을 제공하므로 SSH를 사용하여 원격 디스플레이를 안전하게 전송합니다. 또한 푸티 기반으로 안티엘리어싱 폰트와 매크로 지원을 포함한 탭 형식의 터미널을 제공합니다. 윈도우즈에서 다양한 유닉스, 리눅스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어 배쉬, 그랩, 오크 등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러그인을 통해 모바일 시스템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으며 다양한 네트워크 도구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실행 파일로 패키징 되어 있어 관리자 권한 없이 USB 메모리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SSH 서버의 SSH는 Secure Shell이라고도 하며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하거나 원격 시스템에서 명령을 실행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파일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SSH는 1995년 핀란드 헬싱키 공과대학교의 연구원이 대학망에서 발생한 암호 스피닝 공격을 이유로 SSH1이라는 최초의 버전 프로토콜을 설계하며 시작되었습니다. SSH는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여 IP 스푸핑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X11 패킷 포워딩 및 일반적인 TCP, IP 패킷 포워딩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FTP는 File Transfer 프로토콜의 줄임말로 TCP/IP 프로토콜을 가지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FTP의 연결은 명령 연결과 데이터 전송용 연결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명령 연결은 제어 포트인 서버 21번 포트로 사용자 인증 명령을 위한 연결을 생성하여 클라이언트에서 지정하는 명령어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전송용 연결의 경우 능동 모드와 수동 모드가 존재하며 능동 모드의 경우에는 서버가 자신의 데이터 포트인 20번 포트에서부터 클라이언트가 지정한 지점으로의 데이터 연결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동 모드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지정한 서버 포트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며 보통의 경우 양쪽 모두 1023보다 큰 포트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볼 SFTP는 SSH 파일 전송 프로토콜로서 SSH를 사용하여 파일을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CP는 Secure Copy의 줄임말로 BSDRCB 프로토콜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로서 네트워크 상의 호스트 간 파일 전이 전송을 지원합니다. SCP는 SSH 프로토콜을 통해 로컬 컴퓨터와 원격 서비스 간의 파일을 안전하고 빠르게 전송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제 모바일 시스템의 설치 및 실행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시스템의 설치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모바일 시스템의 공식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탭으로 이동하면 무료 버전인 홈 에디션과 유료 버전인 프로페셔널 에디션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에디션과 프로페셔널 에디션의 경우 저장 가능한 세션의 수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다운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홈 에디션의 설치를 보여드릴 예정이며, 홈 에디션을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인스톨러 에디션을 다운받아 주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설치 마법사의 안내에 따라 설치를 진행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모바일 시스템을 열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한국어 전용 시스템이나 오래된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혹은 한국어 텍스트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한국어 인코딩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어 인코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톱니바퀴 모양의 세팅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고, 여기서 터미널을 선택하면 디폴트 터미널 폰트 세팅을 볼수 있습니다. 이 디폴트 터미널 폰트 세팅을 클릭하여 들어갔을 때 보이는 이 찰셋을 바꿔줘야 합니다. 기존에는 UTF-8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걸 코리안으로 변경해 주시면 한국어 인코딩 설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UTF-8 기본 설정을 유지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션 연결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모바일 시스템에서 세션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좌측 상단의 가장 끝에 있는 이 세션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되면서 연결할 서버 혹은 도구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는 SSH, 텔넷, RSSG, XDMCP, RDP, VNC, FTP, SFTP 등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의로 첫 번째의 SSH 서버에 연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H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SSH 세팅을 위한 창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Basic SSH 세팅에서 Remote Host에서 연결할 SSH 서버 주소를 입력해주고 Specify Username을 체크한 다음에 유저네임을 작성합니다. 또한 포트도 개인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니 설정을 원하신다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완료하고 나면 SSH 보안키를 입력하는 Use Private Key 설정이 존재하는 Advanced SSH 세팅이나 앞서 말씀드린 인코딩 설정이 존재하는 터미널 세팅, 그리고 프록시 세팅과 관련된 네트워크 세팅, 마지막으로 세션의 이름이나 코멘트를 작성할 수 있는 북마크 세팅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세팅을 자유롭게 설정하신 뒤에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세션으로 연결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코멘드가 나타났을 때 타이핑을 하시게 되면 입력되는 비밀번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입력을 완료하시고 나서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입력을 완료하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저장할 것인지 물어보는 창이 나타나는데, 이때 예스를 클릭하여 비밀번호를 저장하게 되면 다음부터 즐겨찾기에 있는 서버를 연결할 때 굳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연결이 가능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SH 서버로 연결이 완료되면 좌측 창에 연결된 서버의 디렉토리와 파일이 나타나고, 우측 창에서는 기존에는 다른 앱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리눅스 명령어를 통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화면을 보시면 ls나 cd 혹은 ls-al과 같은 기존의 리눅스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커맨드를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창을 보시면 디렉토리나 파일 외에도 다양한 아이콘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업로드와 다운로드 아이콘은 예상하실 수 있듯이 특정 파일이나 폴더를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다운로드를 보면 특정 파일을 선택하거나 폴더를 선택하고 나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로컬에서 어디에 저장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경로를 지정한 후에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버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가 로컬로 저장이 됩니다. 반대로 업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컬에서 파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고 로컬 앱 파일 선택하여 열기를 클릭하면 SSH 서버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편하게 업로드를 원하신다면 로컬 파일을 여기 있는 빨간색 박스 영역으로 끌어오시게 되면 바로 복사가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스톰에서는 SSH 서버를 연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로컬과의 양방향 연결 파일 전송을 위해서 SFTP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업로드,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파일을 끌어옴으로써 SFTP를 사용하여 로컬과 서버 간 파일 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parent 디렉토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 아이콘은 새로 고침, 세 번째는 새로운 디렉토리 생성, 네 번째는 파일 생성과 같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SSH 서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GUI를 사용하기 이는 SSH 서버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GUI를 이용하기 어렵던 SSH 서버보다 편하게 작업 공간의 편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X11 포워딩 기능을 사용하면서 원격 서버에 실행되는 그래픽 애플리케이션을 로컬 컴퓨터에서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격 서버의 GUI 환경을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어 기존의 텍스트 기반 SSH 세션보다 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작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SFTP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SCP를 사용하여 로컬 파일과 SSH 서버 간의 파일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로컬에 존재하는 hello.txt 파일을 서버에 존재하지 않게 해놓고 서버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hello.txt 파일이 서버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CP를 사용하기 위해서 로컬 터미널을 열어줘야 하는데요. 로컬 터미널을 열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플러스 아이콘이나 혹은 여기 있는 터미널을 선택하여 나오는 오픈 뉴 탭을 클릭함으로써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컬 터미널을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리게 되고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hello.txt를 SSH 서버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현재 hello.txt 파일을 열어보면 hello라고 한 줄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SCP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SCP 옵션, 이동시킬 파일의 경로, 다음으로 파일이 도착할 SSH 서버의 주소와 경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기존 SSH 서버와 로컬 간의 연결이 설정되어 있어 나타나진 않지만 처음으로 SSH 서버와 로컬을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이 해당 서버를 신뢰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문구가 나타나는데 이때 yes를 입력하게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비밀번호가 정답이라면 해당 서버와 로컬이 연결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서 SCP를 이용한 파일 전송이 가능해지고 파일 전송이 완료되면 보시는 것처럼 전송된 파일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SSH 서버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면 hello.txt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열어서 확인해 봤을 때도 로컬에서 전송한 hello 파일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이 SCP 명령어를 사용을 한다면 SSH 서버에서 로컬로도 전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바일 시스템의 설치와 간단한 기능 사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